자,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자, 붕어양의 설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전부 반갑고요. 네, 재미있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할 얘기는요.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뭐 브리우트한테 뭐 브리우 모금에 돈을 낸다거나 아니면 자선단체에 뭔가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기부에 대해서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안 하시는 편입니까? 아, 저도 헌혈해요. 헌혈합니다. 아, 원래 오늘 헌혈하려고 했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했어요. 아, 참. 이게 있잖아요. 기부라는 게 무조건 돈으로 하는 게 기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기부라는 게 이거 내가 뭔가를 도와주면 내가 뭔가 있잖아요. 열악한 환경이나 아니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을 도와주면 기부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만을 기부라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은 어떤 기부라고 알고 있거든요. 돈만 주는 거를. 근데 돈만 주는 것도 기부의 일종인데 그게 기부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연탄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헌혈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피를 주거나 아니면 좀뭐 재능 기부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기부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요즘에 이런 어떤 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띄게. 여러분도 이게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부 활동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야. 옛날에는 좀 자기 말고도 같이 하고 그리고 좀 되돌기면 좀 도와주자. 좀 돕고 삽시다. 서로. 서로 힘든데, 좀 부족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뭐 이렇게 좀, 서로 복도 다주고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 뿐더러 횟수나 뭐 시간, 뭐양등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발동안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컨텐츠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로얄 클래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나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각박한 세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뭔가 도와주고 하려면 사실 내 자신이 뭔가 좀 넉넉하고 좀 일도 잘 풀리고 좀 우리 자신 자체가 좀 그래도 소위 말하는 뭐 밥벌이나 앞가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없는데 내가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 맞죠? 없는데. 근데 진짜 도와주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적당히 도와주고 살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들도 레이베 풀칠하기 힘들 정도로 살기 힘들다. 요즘 장난 아니다.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잖아, 맞죠?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잖아. 여기서 직장을 다니신 분도 아시겠지? 직장 다녀도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한테 막 떨어지는 거몇개 없고, 집값은 올라가고, 맞죠? 그 와중에 내가 모은 돈은 얼마 안 되고, 이거 내 코, 네이버 붙이기도 부족한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뭐 먹고 해야 될까? 남은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자발적 취업.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발적 취업 단념자라고 하죠. 구직 단념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전 국민의 거의 한10% 정도 돼요. 10%. 1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발적 취업 단념한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넉넉해서 구직을 포기한 걸까요? 넉넉하기 때문에. 부모님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취업 단념자. 취업을 아예, 니트. 그거가 니트라고 하죠. 니트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통계청에서 나오는 거는 단적인이에요.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우리나라 전국에 한 4,500은 된다고 봐야 돼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 나이, 지역 다 긁어모으면 그 정도 돼요. 통계청은 눈에 띄는 것만 딱 조사하잖아, 맞죠? 그래서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일하라고 놓은 사람들 분명히 뭐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이 넉넉해서 그렇게 놀고 있습니까? 집이 넉넉해가지고. 아니면 제 유튜브 고민 영상 중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몇 년째 논다고 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얘기 들으면 형편이 넉넉치 않아요, 대부분.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남도아들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남 도와주고 뭐 나도 힘들지만 남들 좀 도와주고 뭐 봉사활동하고 그럴 마음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도와준 마음 먹어도 내가 지금 뭐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게 이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의식주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다 깔고 내가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뭐 어디 누울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나도 미래 불투명한데, 나도 불안정하고, 나도 불안한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풀칠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억지로 막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도와라 할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고시원에 살고 뭐 취업 준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투숙하신 분들은 라면 하나, 밥한 공기, 쌀한 톨,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맞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 역으로 얘기할 거예요. 나부터 도와달라고. 나도 불이웃이니까 나부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일을 어떻게 생활하기도 힘든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메말라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굴 신경 써? 같은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공유를 뭔가 소통과 공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사용하면 사람들을 안 만나요. 사람들을 안 만나서 어떻게 되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만.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남이 힘들고 그렇게 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을 봐도 아무런 동의를 안 느끼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고 막 거리에 막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보면 아, 안타깝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뭐 어차피 나랑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누군가 해주겠지 뭐 나만 괜찮으면 돼. 아유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내가 누구를 신경 써. 사람들이 지금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번 같은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태어나는 중고생들, 그러니까 10대들 같은 경우에 더 심할걸요, 아마? 더 심할걸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뭐 기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뭐 기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봉사활동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때는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왜 크리스마스 씰 아시죠, 여러분? 우편. 우편아 뭐 사랑의 열매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백혈병 돕는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하나 그거 모르겠네. 우리 때는 그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나도 가끔씩 했었고 거의 한 3분의 1은 뭐 우표 같은 거 사면 막 엄청 많이 사고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거 안 사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 않을까? 맞죠? 아, 헌혈차요? 아, 우리 때는 헌혈차가 없었어. 자, 세 번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금 횡령, 개인 비용, 사용 등 후원 금액이나 기부 금액을 함부로 쓰는 기관들을 신뢰할 수 없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도와주고 할때그 단체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어떤 자선단체에서 돈을 했으면 토 씨발 하나 안 틀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뭐 얼마씩 나왔다, 많았다 정산해가지고 그 돈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썼다, 못 썼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걸 공개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단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공개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떳떳하고 이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돈이 개인의 돈이 아닌 나라 돈이고 좀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한테 돈을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당연히 떳떳하게 공개를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돈 받았으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했다. 뭐 했다.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공개할 거 아닙니까? 떳떳하게. 우리는 이 돈을 굉장히 감사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우리는 정확하게 딱 필요한 데 썼다. 자, 봐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공개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TV 보면서. 자신 있게 공개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 비공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뭐, 불안 이웃을 위해 썼든, 아니면 자기가 차를 사든, 뭐, 여행을 가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하다 걸린 적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예전에 걸린 적도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 솔직히 나는 이렇게 함부로 쓰는 사람들 쇄고랑 차야 돼요, 무조건. 이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보통 돈이 아니라, 불안 이웃을 쓰라고. 맞죠, 크레이그님? 아, 보통, 아, 커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커피진동님 어서오세요. 후원을 사랑하는 커피진동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100%까지 하는 날그 단체 믿을 수가 없어요. 기부단체들도 그 안, 그러니까 기부단체도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도 월급 주고 하는 건 당연히 이해돼. 당연히 받아야지. 그리고 그뭐 시설이나 자기들이 하는 그 시설이나 거기에 필요한 돈 쓰는 거 맞아요. 그거 공개하라는 거죠, 우리는. 왜 공개를 못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돈 함부로 쓰면 솔직히 나가 봤을 때는 좀 중재를 해야 돼, 중재를.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돈은 진짜 쌀 드린다고요? 그럼 커피진동님, 저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전쌀 대신에 돈으로 주세요. 저쌀 대신 돈으로 줘요. 이게 우리가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긴 해요. 저는 쌀안 먹고요. 저는 딴딴 따다단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커피진동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가시죠. 그때 좀 그분하고 어떻게 해결했나 모르겠네. 커피진동님 이게 수변이를 안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 알게 모르게 엄청 많다는 생각 아닙니까? 맞죠? 알게 모르게. 아니,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돈을, 뭐, 10원도 남김없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뭐, 회식비나 이런 거 써도 괜찮다고 해요. 그것도 공개하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돈도 공개하라는 거지. 뭐, 일하다 보면 자기들도 먹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뭐, 회사에 뭐, 야식비나 이런 거 괜찮아요. 당연히 회사에 들어간 돈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우리가 말하는 건 개인 사비로 쓰는 거 말이에요. 기부단체도 회사고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회식도 할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할수 있잖아, 맞죠? 그 정도도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그 외적으로 쓰는 거 말이에요. 외적으로. 외적으로 쓸것 같아, 안쓸것 같아? 쓰잖아, 여러분들. 그게 보통, 그게 있잖아요. 적어 보여도 몇천 명 이렇게 후원해버리면 큰돈이면 큰돈. 엄청 큰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뭐 전파나 매스컴을 타버리면 엄청 큰돈이에요, 여러분들. 이어진님 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거 하다 걸린 적도 많고, 맞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만약에 내가 자선 냄비에 100만 원 제 힘으로 넣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TV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성금 보낸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누구누구 100만 원. 근데 그 100만 원을 저 사람한테 다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00만 원안 가도 좋아. 50이라도 갈지 안 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그 돈이 그 브리웃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에 다른 그 사람들 개인 이용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기부하고 싶습니까? 기부하고 싶어요? 원래 기부하려고 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죠. 제 생각인데, 기부 관련 뭐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같은 행사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지금 이 날씨면 자선냄비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돼. 예전 같으면 지금 12월 16일이 연말이잖아요.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어디 길목 같은 데 번화가 같은 데 나와가지고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거 모금하는 사람들 보여주고 이렇게 막 방송 특집으로 보여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난 그게 눈에 선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낮에, 뭐, 낮이나 뭐, 저녁 때 하면 자선냄비 이런 거막 까가지고, 막 그날 돈 나온 거다 보여주고, 아니면 돈 모금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인터뷰 한번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 도와주게 되었습니까? 아, 그 뭔지 알아요? 기름, 그 뭐야. 국가 유산 그거 하신 분 맞죠? 여러분 지금 TV를 봐봐요. 기부 관련 프로그램이 단한 개라도 하는지 봐봐. 아니면 자선냄비 같은 거 이제 모금하는 사람들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는 거 봐봐요. 없어요. 없어. 공주파 없어요. 티비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뭔가 훈훈하고 뭔가 이제 어둠에 그러니까 어둠이란다 이런 어떤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잘안 보여줘요. 언젠가부터인가 잘안 보여줘. 보고 싶어도 볼 일이 없어요 진짜로. 지금도 안 하고 있어. 원래 해야 돼. 예전 같았으면 했을 거야 아마. 예전 같았으면 한 12월 초만 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어요. 얘네들 나와가지고 뭐 근데 지금은 단한 개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돈이 안 돼서 그래, 시청률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안 하는 거야? 방송국도 많이 변했어요, 맞죠? 이런 거 방송국 많이 하면 이미지 살리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안 하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언젠가부터가 이런 거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 맨날 기부 안 된다 하는데, 그 자기들도 잘못한 게 없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TV도 있잖아요. TV도 기부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방송국도. 맞죠? 아니, 대놓고 좋아하지 않는 거죠. 우리보다 더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시청자를 농락이 나려고 하고,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방송국이 잘못된 거죠. 방송국이 졸라 잘못하고 있는 거. 시청률 따라하고 있으니까. 시청률만 못 메고 있으니까.
했던 거 계속하고.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임대만 붙었으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해 얘기할게요. 정작 우리나라의 경우 가진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 활성화되려면 간단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사람이 기부하고 하면 사람들 또 이거 빨아서 합니다. 세상이 죽지 않았구나. 솔직히 우리 같은 서민 같은 사람들이 몇명 하는 것보다 재벌 같은 사람들이 한번 지갑 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왜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기부하는 걸왜 보지 못하죠? 우리나라 부자 많잖아.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기부하는 거본 적이 없지? 다 보면 기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힘들게 벌어서 모은 거. 여러분들 몇 억씩 기부하는 사람, 그 사람 돈이 많아서 기부한 것 같아요? 아니죠. 힘들게 모아가지고 기부하시는 거잖아요. 떡볶이나 뭐, 떡볶이 파시는 분들, 뭐, 행사 하시는 분들 막 1억, 2억 모아가지고, 평생 모아가지고 힘들게 모았잖아요. 힘들게 모았는데, 아니, 힘들게 안 모으신 분도 있잖아. 그분들만큼 힘들게 안 모으신 분도 있잖아요. 맞죠? 솔직히 우리가 뭐 이렇게 10만원, 100만원 하는 것보다 좀 가진 사람들이 뭐 1000만원, 1억 이렇게 하는 게더 나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연예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연예인들이 그래도 이미지 때문이라서 기부를 많이 해.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가졌다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연예인 빼고 얘기하는 거. 연예인들은 그래도 나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연예인들 기부 안 하는 사람 기부 안 하긴 한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고소득.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아니, 그거 얼마 돈좀 낸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특히 이 건물주 이런 분들이나 기부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중소기업 회사들 펴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부하는 거 봤어. 근데 정작 건물주, 진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적 있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많이 내지 않겠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많이 내지 않겠죠. 우리나라에 그 세금 탈세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건물주예요, 건물주. 자식 이름 돌리고 뭐 와이프 이름 돌리고 건물주가 탈세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국세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지방 국세청 있죠? 지역마다 국세청 가가지고 탈세한 사람들 명단 보고 직업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와 있거든요. 거의 한 월급쟁이는 보통 탈세 잘안 해요. 월급쟁이들은. 하나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월급쟁이들 탈세 안 해. 탈세에 거의 대부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 중에서도 자영업은 안 하겠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건물 남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 너무 당연하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진짜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진 사람이 좀그큰 금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를 하고 하는 자체를 어느 정도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뭔가 여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맞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걸본 적이 없지? 살면서 왜 그런 걸볼 기회가 없을까? 뭐 지금도 볼 기회가 없지만 그렇죠. 함지영님 좋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정말 떳떳하면 기부 많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법률적으로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법률적으로.
연예인들은 그래도 보여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탈세를 할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부도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가 아는 부자들, 좀돈좀 많이 굴리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끼는데, 이 아끼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법적으로 시키고 다 지키면서 아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도 아까워하면서 아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런 것도 아까워하면, 그 돈이 아까워서, 예를 들어 뭐 그런 건축 폐기물 같은 거 있죠. 그돈 아까워가지고 민원 걸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30억짜리 건물 올리면서, 건축 폐기물 자기가 당연히 치워야 되는데, 그돈 아까워서, 구청에서 딱지 붙였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노발대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얼마 한다고. 그돈 아까워서. 건축 폐기물 차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부자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약간 부자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좀 돈을 뭔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갈고 닦아서 진정한 어떤 대가를 받아서 노력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가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히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요. 대한민국의 자유성가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짝키기 못하죠. 이 우리나라 현실이야. 아, 그렇다고 제가 하나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자들이 나쁘다. 부자들이 못돼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솔직히 이 기부를 한다고 자기들이 뭐 휘청거리나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가졌으면 나름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나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그런 거에 자기가 떳떳하다고 얘기했었냐 말이죠. 갑자기 주제가 다른 쪽으로 흐르는데, 아무튼, 그만큼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공감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좀 마무리하자면, 사람들이 그냥 맨날 기부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좀 사실 마음적으로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 안 한다고 그렇게 한숨 쉬기보다는, 일단 우리부터 지금 일단은 떳떳하게 살고 난 다음에, 우리부터 일단 잘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넉넉해지고 좀 여건이 괜찮아지면 그때 기부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너무 기부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전까지는 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